안녕하세요. MC프린 캠프 박주영입니다. 드디어 2023 시즌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. 아직 한국에서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 훈련이 시작된 건데요. 지난 시즌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선수들의 모습들 계속해서 저희 MC프린 캠프가 생생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게다가 지난 시즌까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10개 구단 모두 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날 수 있게 됐는데요. 가장 먼저 각 구단별 스프링캠프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죠. 미국으로는 총 7팀이 출국했습니다. 그중 6팀이 애리조나에 있죠. 휴스턴에서는 KT와 기아, NC, 스코츠데일에는 키움과 LG가, 메사에서는 한화가 훈련을 하게 됐고요. 사상 첫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SSG는 SK 시절과 같은 장소인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. 가장 많은 팀이 자리하고 있는 미국엔 김수환 캐스터와 정민철 해설위원, 그리고 심재학 해설위원이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. 두산은 유일하게 호주 시드니, 롯데는 괌으로 향했습니다. 두산과 롯데의 소식, 김선신 아나운서와 박재웅 해설위원이 합류할 예정입니다. 삼성은 오키나와로 떠나게 되는데요. 정병문 캐스터와 이상훈 해설위원이 삼성의 소식 전해드립니다.